안녕하세요. 마켓리더 이진우입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처음 우한 폐렴으로 시작했던 그 용어가 이제 코로나, 이제는 코비드, 팬데믹 이런 용어로 이제 1년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플로리다 주처럼 그냥 경제도 개방하고 학교도 열고 이런 식으로 빨리 일상으로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개 상황과는 달리 각국에서는 아직도 이 보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그만큼 경제는 이렇게 회복이 더딘 모습입니다. 자, 시장 잘 달려왔는데 지금 이제 2월 들어서 변동성 커지는 장세입니다. 뭔가 지표 그리고 시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또 잣대들과 한번 작금의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금융연수원의 주현수 박사님 모처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새해 들어서 처음 모시는데 한번 오늘 마켓리더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네. 기업 실적 측면에서는 1년 전으로 한번 비교해 본다면은 그리고 최근 들어 시장의 핫 이슈죠. 미국채 수익률, 즉 시장 금리의 상승세. 시장은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주목하는지. 자, 유가, 환율, 외국인 수급 이러한 체크포인트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박사님 지금 이제 한번 진짜 딱 1년 돼 갑니다. 1년 돼 가는데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지표를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예, 그거 하기 전에 네. 일단 좀 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으니까 좋은 소식? 네네. 네. 뭐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코비드 관련해서 추세를 보면 확실히 이제 꺾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이 네. 이제 일단 제가 말씀드린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고요. 네.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그 이제 벌써 3차 대유행이었죠. 크게 피크가 세 번이 있는데 네. 3월 그다음에 10월 정도에 그다음에 12월 넘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피크가 있었죠. 예.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뭐 스페인이라든지 영국, 미국 전부 다 그 크게 이제 신규 감염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러네요. 과거에 비하면 아직까지도 뭐 높은 수준이다라는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여기에 네. 이제 백신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까 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유의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저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물론 이게 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네.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그 전파의 양상이 이제 어느 정도 그 마무리돼가는 단계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좀 조심스럽게 나올 만한 그런 네.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전체적으로 일단 그 지금 이 1년 지난 1년 동안의 사태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좀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은 아닙니다만 1월 말경에 이제 IMF의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에서 이제 세계 경제 전망의 업데이트치가 나왔죠. 아하.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더 개선이 된다. 2021년에는 조금 더 숫자가 좋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2021년에 5.5%, 22년에 4.2%로 약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뭐 2020년하고 비교를 하는 거는 다 그만두고서라도 이 정도면 뭐 상당히 괜찮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가운데 보시면 선진국 지표들이 나와 있는데 선진국이 21년에 4.3%, 그다음에 신흥국가들이 6.3%. 이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그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게 네. 이제 2021년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서 그 가장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어떤 그런 세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더 이상 추가적인 팬데믹 이펙트가 없고 그다음에 네. 경기 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네.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저 표를 보면서 제가 갖는 느낌은요. 네. 신흥국 같은 경우는 2020년에 마이너스 2.4%에서 올해 6.3%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저 가운데 있는 선진국이나 글로벌리 봤을 때는 작년에 저 정도 까먹었던 성장률을 금년에 저렇게 한다면은 높은 데에서 내려갔다가 낮은 데에서 올라오는 퍼센테이지다 보니까 그냥 2020년에 부진했던 걸 이제 회복해서 2019년 수준 정도로 온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9년의 레벨 수준을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선진국 같은 경우에. 선진국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렇죠. 예, 마이너스 5% 빠지면 100에서 95 됐다가 5% 올라가도 100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고 그거보다도 이제 회복되는 숫자는 낮으니까 레벨로 따지면은 확실히 낮은 그 2019년 말 수준보다도 이제 낮은 상태가 되기는 하겠죠. 네. 다만 이제 그 업사이드 트렌드를 그대로 쫓아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이제 그대로 남을 겁니다. 예. 이게 이제 경제를 바라볼 때 관점인데 우리가 레벨을 보느냐 아니면 성장률을 보느냐의 차이가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레벨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가 2019년 말에 내가 자산이 얼마였더라? 내 부가 얼마였지? 그거보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큰가 작은가 이런 식으로 잘 비교를 하진 않죠. 특히나 네. 이제 매크로 숫자를 볼 때는 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긴 하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제 그 트렌드는 비슷하게 가는데 그거 떨어졌던 것만큼 즉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실물 경제에 축소된 거를 회복하지는 못한다라고 바라보는 게 정확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나 이제 뭐 시장에서는 이른바 모멘텀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저렇게 나빠졌던 것이 그래도 돌아선다는 차원에서는 하는 것이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풀려난 돈으로 치면은 어떤 뭐 경제 위축보다 대비 풀려난 돈은 훨씬 컸으니까 올라왔다. 주가도 올라왔다. 집값도 올라왔다. 뭐 비트코인도 올라왔다. 기름값도 올랐다. 다 하는데 이제 증시에서는 그래도 늘 하는 얘기가 뭐 실적 장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면 실적이 그러면 예를 들어 2019년도 실적만큼 되는지가 또 이제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예.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요거는 이제 그 한국하고 이제 중국 자료 잠깐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던 건데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 10월 전망치가 2.9%였는데 성장률. 예, 그렇죠. 이게 이제 3.1%까지 조금 더 나아지는 걸로 나오고 있고 한국 중국 같은 경우에는 8.2에서 8.1로 오히려 약간 줄어들었죠.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늘어났고 인도 같은 경우가 이제 제일 많이 늘어나고 있죠. 어허. 그러니까 가장 많이 피해를 봤던 국가들이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회복이 된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일본이나 인도 같은 경우 네. 보시면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그래프가 희한해졌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소매 판매 보시면 5.3% 가장 최근 숫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 정도면 그 제가 이렇게 길게 가져온 이유가 거기 있죠. 네. 놀라운 숫자예요. 전월 대비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한 달 사이에 5.3% 늘었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거죠. 대단한 거죠. 네. 사실 그 과거에 보더라도 이런 숫자가 거의 나타나기 힘든 상황인데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가동률도 이제 거의 정상적인 수준까지 평균치는 왔네요. 그런 네.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죠. 그다음에 이제 고용이 문제입니다. 사실. 네. 요거는 이게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 고용 시장에서 샥이 급격하게 왔었고 네. 그거가 이제 신규 실업 수당을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로도 안 되면은 지속 실업 수당을 신청을 하고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가다가 다시 내가 고용이 되면은 그때 다시 월급 생활자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식의 구조를 갖게 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회복되는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규 실업수당 같은 게 지금 86만 천 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색깔이죠? 제일 아래쪽에. 제일 아래쪽 신규 실업수당. 예. 예. 얘가 이제 지난 20년간 숫자를 보면은 저희 보통 25만, 30만 뭐 이런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86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게 신규 저기 작년 3월, 4월 저 무렵에 훌쩍 뛰기 전에는 거의 뭐 X축에 붙어있다시피 하는. 그렇죠. 네. 이때가 20만, 30만 수준인데. 그렇죠. 지금 이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물론 이제 지속 실업수당도 뭐 400만 건 수준까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는 거죠. 네. 이게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보통 미국에서 실업률 6% 그러면은 아 뭐 좀 경기가 안 좋네라는 수준이죠.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죠. 그렇죠. 경기가 둔화되고 이제 뭐 리세션이 왔다라고 했을 때 8, 9% 정도까지 올라가면 굉장히 심한 실업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고용이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실업수당이라는 측면을 보면은 안 그런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네네. 요게 이제 지금 고용시장을 바라보는 미국 경제를 바라보고 있는 가장 큰 두통거리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정말 고용이 회복되고 있는 거냐 라는 측면에서 보면 앞에 다른 숫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달리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처럼 보인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그러면은 기업의 실적들은 어떠냐라는 글쎄요. 측면이 있는데, 네. 기업의 실적이라는 측면을 보면은 완전히 구분돼서 나타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뭐냐면은 S&P 500의 어닝스인데, 이게 이제 익스펙테이션을 미스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이야기죠. 아, 기대에 못 미친가?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어느 정도의 예측치는 있으니까 네. 이 예측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예측치보다도 못했니? 잘했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걸로, 그 수치인데 예. 위에를 보시면은 통신 서비스, IT, 파이낸셜은 S&P 500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이쪽이 잘했다라는 이야기죠. 예, 뭐 미스가 덜한 거니까 미스가 10%가 채 안 되네요. 그렇죠. 네. 상당히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역으로 한 8, 90% 정도는 다 시장 예상을 넘는 실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확연히 구분이 되는 거죠. 이 세 섹터 외에는 전부 다 지금 어닝스 미스트가 전체 섹터와 비교를 해봤을 때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제일 아래쪽이 에너지군요. 에너지죠. 네.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에너지 가격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필수 소비재, 뭐 임의 소비재, 부동산, 유틸리티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쪽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제 구체제의 구시대 경제를 바탕으로 맞춰주는 부분들, 이 네.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이번 시즌에서도 이런 현상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영업이익 증가율을 한번 볼까요?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면은 거꾸로 나타나요. 위에 보시면은 에너지, 인더스트리얼, 리얼 에스테이트, 유틸리티. 아까 왼쪽으로 나오는 건 마이너스겠네요. 그렇죠. 아하. 이쪽이 지금 계속해서 영업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심하게 찍고 있고, 즉 영업이익이 굉장히 축소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리고 이쪽을 보면은 머티리얼, 파이낸셜, IT, 헬스케어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예. 자, 머티리얼은 제껴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아까 봤던 그쪽인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뭐 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들, 이쪽 부분은 그냥 뭐 별 차이 없는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최근에 그 실적 자료들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그 과거의 경제 시스템을 유지해주고 있던 곳에서는 그대로 안 좋은 상황이 다 반영이 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IT나 파이낸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개선됐다라는 걸 보는 거죠. 한국의 상황이랑 비교해보셔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유동성 확보를 통해서 금융시장만 화랑이었잖아요. 네. 유동시장이 물론 그게 부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틀림없이 나름대로 역할을 했지만, 그것이 그러면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줬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물음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전히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머티리얼 쪽 얘기는 좀 이따가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작년 이미 하반기부터 가격대가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머티리얼이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불이라든지 아니 뭐 이런 부분들이 네. 이제 가격이 네. 올랐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영향을 좀 받았다라는 거죠. 굉장히 신기한 부분입니다. 어허. 그래서 영업이익이 지금 가장 최근 자료들을 봤을 때 이런 모습, 우리가 그냥 예상한 바와 마찬가지의 모습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더 개선이 되느냐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망. 전망이 조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유감스럽게도 인더스트리얼이나 아니면은 소비재 쪽들은 계속해서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여기서 또 에너지 쪽이 확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IT, 통신, 머티리얼, 에너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예예예. 예, 예. 즉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비슷한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몇 가지의 예외는 있습니다. 그 몇 가지의 예외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섹터 쪽. 네. 그거를 제외하고 난다면. 아, 역시, 이게 개선이 되는 거냐라는 측면에서는 좀 워렌 버핏 할배가 촉이 좋으셔.
쉐브론 샀다더니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네. 요즘 같은 유동성 장에서 과연 이 PER이 전통적인 그 어떤 그 분석 기법으로서 이게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는 모르겠는데 퍼 측면에서는 한번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당황스럽죠. 그림 잠깐 보실까요? 당황스럽다. 네. 예. 일단 그림 보시면은 그 제가 지금 한국과 미국 PER을 트레일링으로 그렸습니다. 여러분들 뭐 PER 보실 때 아시겠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PER이라는 개념은 어닝스가 이제 그 퍼스펙티브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즉 전망을 한다. 전망을 그 전망에 대한 수치를 가져와서 PER을 그려야지 이제 맞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계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죠. S&P 500의 500개 기업에 대한 기업 전망을 다 하는 회사는 없죠.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사실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레일링으로 보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트레일링으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저 둘 다 로켓처럼 치솟고 있는데 네. 위에 게 어디입니까? 위에 게 미국 자료고 위에 게 미국이고 아래쪽이 한국이다. 예. 즉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이것과 지금 비교가 되는 위치가 어디일까요? 2000년이에요. 그렇구나.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PER, PER하고 버블이냐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하는 거죠. 논란이 나올 수 네. 있구나. 예. 물론 제가 여기서 이 자료만을 가지고 지금 우리 버블이 너무 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왜 아니냐 하면은 몇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있죠. 2000년에 금리가 얼마였죠? 10%대였죠. 맞아요. 네. 지금은 거의 뭐 0%니까 네. 그거에 대한 그 결국 expected return에서 리스크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유동성이죠. 그러니까요. 2000년 닷컴 버블 저 무렵 대비 지금 풀린 돈 생각하면요. 그렇죠. 네. 그 당시에는 뭐 돈이 풀린다거나 이런 식의 문제는 그건 아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거는 무리가 있어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지금 PER 상황이 PER 수준이 이 정도의 수준까지 가 있다라는 거는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 보실까요? 한국 같은 경우 이 2000년에 이 케이스를 제외하고서 20배를 넘어서는 경우는 사실 없었다라고 봐도 됩니다. 네, 네, 네. 2010년 초반에 이제 그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끝나고 나서 회복되는 시점에서 잠깐 넘어서지만 그 이후에는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26배를 찍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 유동성 많이 안 뿌렸거든요. 미국보다 그렇죠. 그렇죠. 미국과 비교해보면 그러면은 이 차이는 결국 그거를 반영한다라고 봐도 되겠죠. 거기다가 또 미국으로 들어가는. 미국 바깥에서 들어가는 또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PER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하고 금리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국채 수익률이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지 걱정을 하고 만약에 이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런 시장을 뒷받침해 줄 것인가? 그다음에 FRB에서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네. 이쪽 주식시장에 계신 분들은 긴장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거 멈추겠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질문이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도꼭지를 잠그는 게 아니고 수도꼭지를 조금 이렇게 콸콸 털다가 조금 줄이는 네. 유입량을 줄이는 테이퍼링 얘기만 나와도 시장이 조금 추위를 타는 그렇죠. 테이퍼링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13년, 14년, 15년 생각해보시면 테이퍼링 얘기만 나와도 시장이 사실은 화들짝 놀라고 그랬었죠.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네. FRB에서 예. 실제적으로 테이퍼링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언급됐을 때 석 달 동안에 30%가 까지거든요. 시장에서. 시장이.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최근의 시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횡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사실 이 그림이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미국채 수익률 얘기인데요. 시황에서는 요즘 그렇게 얘기합니다. 좌우지간 장이 조금 이렇게 못 가면은 아 미국채 수익률이 막 올라요. 뭐 인플레 기대가 올라간대요. 뭐 그러다 보니까 실질 금리도 끌려올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막상 연준 인사들은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롬 파월도 그러고 무슨 저 가장 그 실무 책임자를 할 만한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의 총재도 그러고 아 괜찮아 걱정할 거 없어 이거는 경기가 좋아지니까 그런 거야 하는 건데 우리 경제학자로서 주 박사님 시각은 요즘 금리 상승세를 보시면서 어떠신가요? 예, 좀 많이 놀랍죠 사실 지금
특히나 채권 쪽 운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머리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국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 저같이 경제를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뭐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차피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회복된다며 그러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쉽죠.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속도자. 속도. 예. 저 그림 한번 보실까요? 제가 지금 수익률 곡선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 그 이 그림이 지금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입니다. 그리고 지난 3개월간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아래쪽부터 3개월 전, 제일 아래쪽이 3개월 그렇죠. 전, 2개월 전, 1개월, 1개월 전 갈수록 가팔라지네요. 굉장히 스티프해지고 스티프해지네. 예. 네. 이게 스티프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확해요, 사실. 왜냐하면 이쪽을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단기는 거의 변하지 않는 거죠. 정책금리를 묶어놓겠다니까. 그렇죠. EFFR 묶어놓고 있는 상태에서 뭘 어쩌자라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니? 라고 물어보면 아니, 그거는 아니고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채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가 어떤 민 리버전 현상으로 어느 특정한 장기 기울기에 수렴한다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단기 쪽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끌려 올라가게 되니까. 그렇죠.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면은 이게 혹시 다음 달에 뭐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FRB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2021년에는 FFR을 즉 정책금리를 인상한다거나 하는 그런 조치는 취하지 않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지금 점도표상으로는 후내년까지도 안 올리겠대요. 그렇죠. 2022년까지도 사실 2023년까지?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수익률 곡선을 보면은 아 정말? 그 말 믿어도 되는 거니? 라는 식의 의구심을 이제 물음표가 머리 하나씩 올라오는 거죠. 이거를 볼 때마다. 그게 이제 지금 상황에서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주바선 보시기에 저 네. 장기적으로 갈수록 금리가 저 올라가는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 자 국채 가격이 그만큼 장기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저게 흔히 하는 말로 경기가 좋아서 저런 겁니까? 아니면 인플레가 겁이 나서 저런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미국 정부가 하도 국채를 찍어낼 거니까 저런 겁니까? 셋 다 정답이죠. 셋 다 정답이다. 자, 하나하나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로 보면은 네. 아까 그 제가 WEO 데이터를 가져온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2021년에 경기 좋아진대요. 5%든 4%든 상관없어요. 그 정도 경기가 좋아지면은 장기 수익률이랑 국채의 장기 수익률이랑은 결국 우리가 노미널 GDP에 수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게 첫 번째 이슈였죠. 첫 번째. 두 번째 이슈는 뭐였죠? 유동성 관련된 이슈였죠. 유동성을 계속 뿌리고 있는 상태에서 인플레가 안 생길 수가 있느냐. 그렇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계속해서 인플레. 우리는 그 지난 20년 뭐 길게 봐도 25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저는 좀 농담이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 필드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고민해 본 사람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정도예요. 그렇겠네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에서도 인플레이션 5% 6% 이런 기억이 안 나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 한참 뛰고 있는 선수급들은 대학 시절에 인플레를 고민한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금융위기 직후에 디플레를 걱정하면서 그렇죠. 공부했을 시기에 예. 세대들이네요. 이게, 네. 예. 어떻게 보면은 그 농담처럼 들리지만 거기에 이제 사실 그 뒤쪽에 있는 질문은 뭐냐면 너희 잘할 수 있니? 라는 거죠. 막상 닥쳤을 때 올 것 같다라고 한다면 너희 이거 잘 관리할 수 있어? 라는 거죠. 여러분들 볼커 룰 때문에 볼커를 기억하시겠지만 그 약간 그 조금 더 이제 올드가 있으신 분들은 네. 볼커를 다른 쪽으로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죠. 예, 굉장히 급격한 타이트닝을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 네. 그것 때문에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끼쳐가지고 네. 실제로 그 리세션을 가져왔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거기에 대표적인 주자가 볼커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은 내재적으로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네.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수익률 곡선에 대해서 이제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장 참여자들이 무서워하고 있고 2023년 지금 그림이 이런데 10년물이 지금 1.3대까지 올라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요. 더 안 올라갈까? 네. 지난 석 달 동안 100BP가 올라왔는데 더 안 올라갈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BP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시작할 때 1%포인트가 안 됐었단 말이죠. 1%가 아니었단 말이죠. 20년간. 두 배가 올라간 거예요. 맞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예. 이게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지는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고민하는 게 그러면 2%도 가는 거니? 라는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게 네. 또 무서운 게 말이죠. 이 코로나 무슨 뭐 바이러스만 전염되는 게 아니고 저 한번 비춰봐 주십시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만 전염되는 게 아니고 시장의 가격이란 것도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미국 채금리가 저런 식으로 수익률이 올라가면요. 마이너스 근방에서 헤매고 있는 일본 국채 저 유로존 쪽의 국채 그 담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쪽으로 팔고 미국채 사고 싶은 거예요. 수익률. 그럴 수 있죠. 네. 그 얘기는 결국 유로존, 일본 할 것 없이 이머징 쪽도 결국 국채 수익률이 따라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염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금리도 지금 장난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 국고채 금리 저희가 1년물, 5년물, 10년물 가지고 왔는데 그 일단 지금 수준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그림을 보면은 도대체 이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크게 영향을 안 받았구나라는 게 절실하게 드러나죠. 그림이 이쁘게 나타나요. 그러네요. 네. 근데 그 일단 이쁘게 나타나는 거는 그렇다고 치고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죠. 하하. 지금 제일 위 오른쪽 끝부분을 보니까 제일 위가 10년물. 네네. 국고채 10년, 국고채 5년. 그러네요. 1년물, 즉 단기물과 장기물의 격차가 커지다라는 거죠. 아까 앞에서 수익률 곡선처럼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도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다. 가팔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때가 언제냐를 본다면은 두 번 있었죠. 13년 때, 그 다음에 17년 때. 이 갭이 커지기 시작하면은 위쪽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 임계치에 도달하면 꼭 증시에 영향을 줬죠. 어느 정도 2017년에 저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2018년 한 2월부터 해서 미국도 우리도 시장이 한번 쿵 했었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타이트닝이랑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림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은 이 1년물이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중앙은행에서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공급하고 단기 금리를 단기 정책 금리를 잡아주고 있으니까 앵커링 효과에 의해가지고 이게 올라갈 수는 없다란 말이죠. 그런데 네. 이제 위쪽은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자연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게 옳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금리와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질문은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중앙은행은 언제 움직일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를 버텨줄 수 있느냐라는 게 질문이 되는 거고 시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그거고 FRB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걸 갖다 지금 레디 서머스 같은 경우는 아주 조롱하다시피 너 연준 이거 감당할 수 있어 이거 아닙니까 요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건 과거의 연준은 그래도 자기 말은 지켰어라는 거죠. 심각한 이야기가 있을 때는 사실 지키긴 했어요. 네. 그리고 못 지키게 될 때는 미리 이야기를 하기는 했죠. 네. 못 지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2023년이 될까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채권 금리가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거죠. 만약에 채권 금리가 실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된 거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중앙은행이 버틸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야기를 거꾸로 해볼까요? 버틴다는 게 맞는 이야기냐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중앙은행은 그냥 솔직하게 우리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기억나십니까? 테이퍼링 기억나세요? 그리고 리노멀라이제이션 기억나십니까? 그래요. 그런 식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 막 지금 막 시장이 팍팍 작년처럼 못 가는 어떤 이유가 되는데 그 중에는 또 달러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미국의 데이터로 나타나는 미국의 무역 수지 추이나 재정 수지를 보면은 이거는 책에서 본바라는 달러 약세로 가야 돼요. 그렇죠. 다들 또 작년에 다들 그렇게 또 컨센서스를 만들었고. 네네. 뭐 작년 3월 중순 이후로는 주구장창 빠지기만 했던 1년 내내 빠지다가 이제 해 바뀌고 나서 이제 달러가 잘 안 빠지는데. 자, 요 부분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러니까 제가 항상 도망갈 준비를 하는 데가 되죠. 근데 뭐 일단 네. 그 달러의 가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달러가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90선까지 내려와 있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지지선이라는 거를 형성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놀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경기가 회복되는 것처럼 실물 경제가 다시 이제 리커버리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으로 가면은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그거죠. 그러면은 수입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 커지고 네. 그다음에 트레이드 밸런스도 무역수지도 안 좋아지죠. 네. 지금 현재도 그런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미 달러와는 더 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언제나 도망갈 그 네. 포인트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달러는 기축통화야 하고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죠. 달러가 기축통화인 거는 맞습니다. 지금 뭐 위안화도 그렇고 유로화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전체적으로 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는 있어요. 네. 그중에서 비교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지난 6개월 정도 봤을 때 사실 위안화가 가장 많이 그 가치가 상승했죠. 네. 거의 7달러당 7위안 수준에서 지금 6.4 수준까지 와 있단 말이죠. 이 정도면 거의 죄송합니다. 10%포인트 정도 네. 이제 가치가 상승이 된 건데 이 정도 수준에서 만족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아까 유동성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FRB에서 이거를 계속해서 유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우리는 그 얘기를 믿고 가보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달러 가치가 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봐왔던 결과죠. 네. 100을 넘어섰다가 즉 DXY 기준으로 해서 100을 넘어섰다가 90까지 왔어요. 예. 10%만큼 하락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고 하고 다른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뭐 그거보다는 쟤네들이 제일 많이 뿌리긴 하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달러화의 약세가 더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유로화는 그럼 그렇게 많이 안 뿌리니? 엔화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는 항상 진행이 되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아까 경상수지 무역수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코노미컬 예. 센스로 봤을 때는 달러화가 약세로 갈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라는 거죠. 상존한다. 그리고 사실 경제 전체적으로 글로벌한 경제 전체가 흘러가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게 맞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돼서 미국 달러화가 사실 그 다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감으로써 그쪽에서의 경기 활성화, 투자 촉진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서 보통 이야기가 돌아가는 게 전 세계의 경제 흐름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였죠. 물론 그거를 지난 10년 동안 중국이 그거를 대신할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우수한 수준인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달러를 그런 식으로 보낼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지표들은 그런 식의 방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남는 거는 한 가지가 있죠. 이번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약한 달러화를 용인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오히려 지금까지 그 트럼프 행정부의 문제는 그거였죠. 달러에 대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트럼프 자체도 모른다. 그런데 앞으로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달러화는 강세 쪽보다는 약세 쪽의 가능성이 더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리즈너블한 그 이론적으로 와닿고 그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으로 가는 거를 아무래도 선호하는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거를 뭐 백드래프트라고 하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난 그 집권 기간 동안 워낙 그 불확실성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 그 제거해 준다는 측면에서도 안정 내지는 시장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이 달러화는 조금 더 약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지금 바라보고 그렇게 보고 계시다. 네. 그래요. 시간은 많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유가 얘기를 한번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벌써 뭐 WTI도 60, 뭐 브렌트가 먼저 올라왔고 WTI도 지금 이제 60% 올라섰는데
지금 쉽게 멈출 기세는 아니고요. 지금 유가 전망하는 데 체크 포인트가 있을까요? 유가 전망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급 측면이 가장 크게 좌우를 하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인데 일단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다른 것들과 비교를 해보죠. 제가 이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2020년 1월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지금 에너지 가격이 제일 아래쪽에 있어요. 지금 하나하나 설명해 주신다면 제일 밑에가 초록색이 유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라이브스탁이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데, 예, 뭐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원자재 지금, 원자재 시장에서 그렇죠. 석유값이 제일 떨어졌다. 네,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1년 동안 2020년 1월 수준까지 아직 도달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하, 예. 그런데 보시면은 10월부터 치고 올라오네요. 치고 올라오죠. 이게 지금 60대에서 거의 100 수준까지 올라오니까 굉장히 빨리 올라온 거죠. 지수로 살펴 지수 기준으로 봤을 그러네요. 때. 네네. 이게 이제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를 봤을 때 일단 EIA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유가와 관련된 거는 EIA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데 이 EI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야기를 할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올라갈 개연성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하, 아하.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가져온 자료를 보면은 지금 수급이에요. 네.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컨섬션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프로덕션인데 공급이고 즉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 2020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상반기에 공급이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더 많이 줄었죠. 그랬죠. 뭐 기름 쓸 수가 없었으니까. 예. 그래서 전 세계 비행기 다 써버려. 뭐 차 타고 갈 일도 별로 없어. 뭐 예. 험악한 이야기들 많았었죠. 뭐 바다 위에서 유조선이 떠돌아다니고 있다부터 시작해서 네. 스팟 프라이스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네. 그리고 나서 하반기가 되면은 실제적으로 컨섬션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실제적으로 프로덕션이 즉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수요 초과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기는 사우디 역할도 컸죠. 나름대로 감산하면서 감산하고 그랬었죠. 가격이 떨어졌던 거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당연한 조치일 수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이때 쌓인 공급량이 재고 물량이 도대체 얼마나 됐느냐라는 아 저거 다 소진됐냐. 그렇죠. 이게 엄청난 숫자였기 때문에 이거를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이 프로덕션 레벨이 지금 2021년 전망 자료를 보시면 2분기까지도 공급량이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보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뭐 좀 안 좋은 뉴스가 있었죠. 뭐 드론을 격추시켰다는 아. 뭐 생산 공장에 뭐 테러가 있었다는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에너지 이 석유 측면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지난 2분기 동안 쌓였던 작년 상반기에 쌓였던 이 재고 물량이 어느 정도 이제 처리가 되고 다시 이제 정상적인 상황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하반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수급이 거의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EIA 측에서 보기엔 지금 현재 수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수급 측면의 갭은 어느 정도 메꿔진 것 같은데 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더 크게 뭐 오를 거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즉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여러분들 여기 자료를 보실 때 지금 이쪽의 모습하고 이쪽의 모습이 다른 게 보이시나요? 이쪽의 흐름하고 이쪽의 흐름이 기울기가 다르죠. 기울기가? 네네. 컨섬션이 즉 다시 말해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 올라가는 흐름하고 이 올라가는 흐름이 이쪽이 더 빨라 보인다. 수요 회복이 더 빠르네요. 그렇죠. 즉 다시 말해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WHO에서 올해 경제가 좋을 거야. 이 정도 경제가 될 거야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런 원자재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스피드가 지금 EIA 예상보다 조금 더 빨라진다라고 한다면 그게
어느 정도 임팩트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스피드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공급이 그거를 맞춰야 되는 거고 네. 언제나 그렇지만 공급의 조절이라는 거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네. 임팩트가 있을 때마다 가격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석유 가격이 지금 현재 수준보다 그렇게 많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어떤 충격이 올 때마다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이 프라이스는 굉장히 변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흔히 우리가 음식료, 에너지 가격 제외해서 코어 CPI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데 그 코어가 아닌 유가까지 반영한 그냥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작년 이맘때가 한참 코로나로 쿵 해서 한 두어 달 올스톱 했던 그걸 떠올린다면은 1분기에서 2분기 초까지는 이 인플레 지표에서 조금 숫자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네요. 그럴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나 3월, 4월 이때 숫자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작년 3월, 네. 4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오늘 뭐 주현수 박사님하고 지표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조금 이제 딱 코로나 1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보니 모든 걸 갖다가 전월비, 전년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표를 살피고 있는데요. 조금 지표 해석에 있어서 조금은 더 이렇게 유의할 필요가 있고 해석함에 있어서 좀 상상력과 인사이트를 갖다가 좀 넓힐 필요가 있는 시기에 도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숫자의 등락 그 자체보다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1년간의 그 차이 그것이 또 결국 인플레에 미칠 효과, 금리에 미칠 효과 그 금리가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레벨인지 그것이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인지 조금 살필 게 많아진 돈은 조금 이제 들어오는 돈의 유입량은 여기도 테이퍼링이 약간 예상되고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작년보다는 확실히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춰야 되고 변동성 커질 수밖에 없는 자산시장 이렇게 한번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자료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박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켓 리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